12장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인자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통치자, 권력자 앞에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느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다.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는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세워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낙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혀라.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나는 세상에 불을 놓으려고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지금부터 한 가정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셋이 둘을,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어질 것이며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이는 것을 볼 때 비가 곧 오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날이 덥겠다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고 또 재판관이 너를 집행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